사망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건데요. 대체 어떤 바이러스길래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걸까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에 대표적인 바이러스인데요. 우리 예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메르스나 사르스 있죠. 그것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19년 12월에 중국의 우한시에서 아주 폭발적으로 집단적으로 폐렴이 생겨나면서 이제 두각되기 시작한 바이러스인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전에 메르스나 사스와는 또 다른 형태의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신종 바이러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감기, 이건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보통 폐렴들은 증상이 되게 심하거든요. 열이 4일 이상 난다든지 굉장히 가슴까지 아픈 기침을 한다든지 흉통이 동반된다든지 하는 게 폐렴의 증상인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그렇게 증세가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잠복기는 2일에서 14일 정도인데 증세 자체가 보통 감기랑 비슷한 약간 열이 나고 기침한 정도도 있고요. 그 정도에서부터 폐렴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쓴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갔다 왔다든지 아니면 지금 2차, 3차 감염까지 있으니까 내가 혹시 의심되는 장소를 갔다든지 하는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가 1339거든요. 거기나 관할 보건소로 꼭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흔히 아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감기하고 증상이 비슷한데 우리가 감기 약을 먹을 때는 항생제로 먹었 병을 낫잖아요. 항생제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전혀 작용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폐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2차적인 합병증으로 세균성 폐렴이 생겼을 때는 항생제를 당연히 사용해야 하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에 의한 감염증으로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야,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 무섭죠. 또 저기 뭐 사람과 사람으로 이렇게 전파가 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옮겨지게 되나요? 지금까지 밝혀진 말로는 그 전파 경로를 보면 비말 감염이라고 얘기해요. 비말이란 게 뭐냐면 한 5마이크로미터 정도 내외되는 침방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침을 매개로 해서 이 균이 외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스크를 굉장히 잘 꼭 수칙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좀 초기 단계까지는 비말 감염이라고 말했지만 현재까지는 공기 감염이라는 데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방울을 매개로 하지 않고도 떠다니면서 할 가능성에 대해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마스크 하셔야 되고요. 재미있는 거는 마스크를 하실 때 실내가 중요할까요? 실외가 중요할까요? 실내. 둘 다. 둘 다. 자, 그런데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실 때 보면 밖에서 마스크를 꼭 하고 들어오셨다가 병원에 들어오시면서 벗으세요. 맞아. 그러시면 안 돼요. 사실은 밀집되어 있는 실내 공간이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도리어 차갑고 바람이 부는 실외는 그 희석이 돼서 더 농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내에서 꼭 마스크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